남자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지 좋아하지. 번트럭 테스트 이런 생각을 안할것 같은데. 그럼 동숙인 여잔가? 그 나이트 간게왜간줄 알아? 나의 전투력 확인하는. 동숙이 뭐 얘기를 했나요? 아 죄송해요. 동숙이랑. 아 죄송합니다. 플레임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. 물병짤로 핫했잖아요. 그때 기분 어땠어요? 행복했어요. 이야. 약간 어떤 의미의 행복이에요? 어? 나 존나 쩌는 듯 이런 행복이에요? 아니면은 세상에 나를 알렸다 라는. 아 그냥 기분 좋았죠.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냥 기분 좋다 이 정도구나. 아니 기분 진짜 많이 좋았어요. 근데 그게 좀 제가 의도해서 만든 장면이었습니다. 안보였어요? 네? 아, 그러면 카메라 볼 때까지 물병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. 아니 당신 PD님이 카메라 한번 돈다 어딨냐 막 연락 오시길래 아! 저 앞에 나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괜히 들었다 잡아달라. 제 환상이 깨졌어요. 사람이 늘어났네. 방금 말한 사람 잠깐, 누구예요? 잠깐 자리 비우니까 태봉 언니 걸즈 토크 하러 다시 왔어? 걸즈 토크 이전에 뭐 이건 뭐라 해야 돼? 동숙이랑 거기랑은 무슨 토크를 해야 돼 여러분? 보이즈 토크? 거기 잠깐 듣고는 너무 재밌던데? 아 나도 그게 간 게 뭐야 나도 그건데 그 나이트 간 게 왜 간 줄 알아? 여자랑 왜? 뭐 이게 잘해보려고 그 간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. 나의 전투력 확인하는 게. 그래서 가서 놀잖아? 그럼 존나 재밌는 거야. 아, 오늘 좀 먹혔다. 재밌구나. 오늘 됐으면 아, 나 이 정도구나. 약간 하면서 전투 추정하고 오늘 던전 완료. 잘 안 되잖아? 자존감 떨어져. 와, 나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. 아침에 이제 그러면 친구들이랑 버킹이나 국밥집 가가지고 국밥 먹으면서 그날이 이제 사후 검토. 우리가 왜 여기서 연혈 먹혔는지 왜 실패했는지 원인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 우리가 노렸던 여자들을 물어간 남자들 뒷담 존나 까. 그 새끼 존나 별론데 우리가 났는데 이게 타이밍의 문제였다. 생각보다 이뻐가지고 우리는 눈이 높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눈이 안 높았네 하면서 야 다음에는 가자마자 그냥 마음에 들면 바로 가자. 괜히 재면서 쫄아서 우리가 안 나서니까 괜히 어반 애들이 체감다 하면서 막 서로 막 억지 존나 끌어올리면서 막 한잔해 하고 막 한잔하고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놀면은 원나잇 하려고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놀고 싶어서 아 저기 동숙이랑 아, 비슷한 분 있네. 오늘도 먹히나? 막 이런. 야 동숙이랑 했던 얘기 똑같아. 아 그러면은 거기가 보이지 않는 전쟁터 그 자체구나. 그러니까 다 약간 남자들도 보면은 단계별로 좀 다가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. 일단 2티어부터 가고 아,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. 아 그래도 이제 승급전에 도전을 하는 거구나. 다이아 뭐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저는 선행이와 다주랑 가가지고 그게 진짜 힘들었음. 선행이와 다주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나는 너무 누나로 보고 그때 좀 속상했음. 아 씨발. 그리고 일본이랑 한국이랑도 또 클럽 누나 다름. 어? 맞아. 아, 진짜 완전 달라. 맞아. 일본 가서 진짜 당황했어. 어, 그건 다주가 얘기한 거였대. 아, 뭐였냐면은 약간 한국은 남자가 먼저 이제 여자한테 좀 이제 대시를 먼저 하거나 헌팅을 먼저 하잖아요. 근데 일본은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대시를. 어? 아니 그거 아니 그거는 특수성이었어. 왜냐면은 우리가 같이 갔던 남자애들이 좀 잘생기고 키도 되게 커가지고 그리고 한국 남자에 좀 관심이 많았던 여자애들. 그래서 그 남자애들이 아 우리 여자애들이랑 같이 왔어 막 이랬는데도 아니, 그럼 우리 난리 났는데 뭐요? 뭐라고? 왜? 아니 짐 싼다고 일본 간다고 비행기 표 끊어 막 이러고 차트를 안 보고 있었어. 너무 충격적인 그 장면이었어. 충격이었죠, 여자 7명, 8명이서 남자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카와이 이러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일본은 원래 이러나? 근데 그거 아니 근데 되게 잘생긴 거 아닌가? 어 우리 중에서 고르면 되거든? 킹맨님 예? 인류가 다 멸망하고 이것만 남은 거예요? 네 잘생긴 애들이었어요. 잘생기고 그러니까... 키 크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한. 그래서 파파고를 번역해갖고 다주랑 저한테 맞아 같이 놀자고 했음. 아하야 아하야 여기 아버님 여기 아, 클론 얘기 되게 좋아하신다 여기 분들. 나 아까 그 토크하는 거 TV 틀어서 라면 먹으면서 봤어. 아 그래요? 그때 일본 클럽 같이 갔던 거 아거임. 어 맞아 맞아 아거였어요. 아거님 인기 많았어요? 아니 없었어요. 대만아서 귀찮은데? 네, 그 일본 친구들은 좀 매니저인 줄 신기하긴 했어요. 근데 일본 클럽은 약간 좀 신기한 게 다들 좀 앉아 있음 다들. 오 맞아. 다들 정장 입고 앉아 있어. 아니 정장 정장을 입고 거기 무슨 얘기해요? 근데 말이 안 통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약간 좀 불편했음 사실. 그 여자분들은 통하면.
재밌다니까요. 얼굴이 재밌는 거지 그냥. 아 근데 저라서 그런 거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. 키 큰 한국 남자를 좀 좋아하는 게 한국 남자들 친절하다고 막. 어 그때 약간 일본인 분들이 한국 남자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을 시기였어. 근데 그런 말하면 애들 또 여권 챙긴다고 하는데. 아 투수들 좀 짐 챙기자. 투수들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짐 챙겨야지 투수들아. 너희 돼 너희 가자. 어? 아, 적으세요. 가자! 아니, 할 수 있어! 메인거리? 가자, 가자! 1호 두블러? 그렇구나, 진짜 신기한 앉아있다, 이거 이런 게 뭔가 생각이랑 다르다. 저는 그 남자분이 느꼈을 때 한국 클럽과 그 일본 클럽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? 저는 일본 클럽 너무 재미없었다? 그리고 너무 다들 앉아있어서 거기는 근데 또 오사카라 도쿄랑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? 전투력 테스트에서 많이 여자들이 몰려온 거면 전투력 테스트에서 배치 마스터 받았는데 왜 재미가 없지? 더 올라갈 티어가 없어. 아 재미 아 이미 채 찍어서 다 찍었어. 아, 뭐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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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.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CC에서 죽고 싶어졌다. 그게 아니라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지 좋아하지. 전투력 테스트 이런 생각을 안 했 것 같은데. 그럼 동숙인 여잔가? 잠깐만. 잠깐만. 한동숙 여자 발언 이거 뭐지? 죄송해요. 저기요. 동숙이 뭐 얘기를 했나요? 지금 동숙이를. 아, 죄송합니다. 걸동숙. 남궁이가 밤에 국밥 먹으면서 아빠 이야기 한다는 거지. 사람마다 뭐 다르니까. 그지 다르시. 그 다주 어? 어? 다주. 아 맞아 아니. 다주님이 정산 담당이었는데 어디서 다주님? 어. 응. 그 정산 담당했는데 정산 비어가지고 막 슬퍼했었던 거 기억난다. 어 맞아. 좀 무슨 말이야? 왜왜 왜? 그러니까 돈을 관리를 했는데. 돈 정산해보니까 돈이 좀 비어서 근데 그게 얼마 안 되는 근소한 돈인데 4만원? 4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다 놀고 4만원이 빈 거였단 말이야. 아니 우리 전혀 괜찮아 했는데 막 혼자 막 시무룩했어 막. 어떡해 제가 다음 음식점 살게요. 어 맞아 어떡해 너무 다주다워 너무 커였다 맞아 언젠가 갑자기 훅 들어옴 훅훅 아직 준비가 안 된 게 아닐까 그냥 아건 알파메일임 의미에서 아, 가만히 안 주나? 네 그런 거 아니야? 그냥 좀 친구인 줄 알고 만났는데 갑자기 여자 쪽에서 고백 박아버려갖고 아 얘랑도 친구가 안 되겠군 이러면서 또 맞아요. 다음 어, 넥스트 어, 이러고 맞아요. 나는 친구라 생각했는데 맞아요, 여자애가 맞아요. 고백 공격하고 그래서 옆에서 훔쳐보는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. 이런 인생도 있구나. 증오한다 아고르리를 채팅해 증오한다